공사업체 선정 지원 등으로 차질을 빚어왔던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도청 복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18 기념식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정부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옛 전남도청이 5.18의 상징적 장소로 복원되고 보존되도록 광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도청 복원을 약속한 지 1년 만입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 아시아문화전당이 참여한 도청 복원협의회는 최근까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복원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과 3월 건물 복원과 콘텐츠 구성을 위한 기술 용역 공모를 냈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세 곳 이상의 업체들이 복원 사업에 관심을 보였지만 복원 뒤 활용 방안까지 연구해달라는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강조하면서 도청 복원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도청 건물부터 우선 복원하자는 시민범대위의 제안을 문체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사후 활용 방안은 복원공사가 완료된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적인 복원을 중심으로 두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컨텐츠와 인문학적 요소는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지 1년 만에 국무총리가 다시 강조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옛 도청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